며칠 뒤 다시 5일장이 열리는 날 아침. 국밥집 식구들 모두가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아까부터 수영 씨 혼자만 안절부절이다. 이거 좀 먹어봐요, 이거. 뭐냐? 이게 뭐냐, 이거? 어, 집에서 육수 만들어봤는데 맛있는 것 같아서. 막상 보여드리자니 용기가 나지 않아 눈치만 보고 있었던 터. 그럼 먹어봐. 아, 먹어보라고? 일단 맛을 보는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다. 한번 잡숴보셔, 이거. 에? 엄마. 그래, 뭔데? 이거 수영이가 이거 육수를 이거 만들었는데. 왜, 맛있어? 맛있다야, 뭘. 기가 막혀. 먹어봐, 다시. 아니요. 아니긴 뭐라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어. 이 맛이 아니야. 잘 끓여왔어. 몰래는 맛있다야. 부족한 거 없어요? 뭐 더 넣을 거 없나? 더 넣을 거 같은 거? 더 넣는 거? 그런 건 이제 자꾸 먹어보면 네가 연구를 해야지. 야, 맛있어. 엄마 계속해요. 그쵸, 내가 해봤네 이제. 이 정도면 합격점을 받은 셈. 수영아, 다 같이 파 좀 싸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들 반응이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싶다. 오늘 맛있어? 야, 조금 더 있어야지. 그게 뭐 되는 거냐? 야, 지금 기름 살려. 무슨 기름. 기름 살려야지, 그래야지. 아니. 면전에 닫아야 그러면 되냐? 엄마. 우리 수영이하고 맛있어요? 조금 싱거워. 그죠? 그래도 안 지워 놀아서. 그래도 야, 대단하지 않냐? 그거 지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온 게. 그러니까 기특하죠. 수영 아빠, 고기가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얼마 안 되거든? 집에 가가지고서 그거 조금 갖고 와요. 그래요? 응? 알았어, 나 얼른 갔다 올게. 고기가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아들이 장남이라는 굴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걸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저리 열심히 하는 걸 보니 한시름 놓는 성규 씨다. 겨울철에는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한나절 만에 고기가 떨어지기 일쑤. 그래서 장사를 안 하는 날에도 쉬지 않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철어 퍼졌는데 좀 빨리 좀 모아주세요. 오, 철어 퍼졌다고? 같이 내놓지? 네. 어, 장난하면 금방 할게. 네. 네. 마음 불안해 보이고. 조카가 타던 차가 말썽을 부린 것인데 다치지는 않았는지 철렁하는 성규 씨. 야, 괜찮아? 이거 왜 그래 이게 이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응. 어떻게 퍼진 게 이게? 갔는데 덜컹 거려가지고 세웠는데 시동이 딱 안 걸려. 그래요? 네, 시동 한번 걸어봐. 성규 씨가 타다 조카에게 물려준 15년도 더 된 차인데 요즘 계속 잔고장이 끊이지 않아 불안했는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버려야 돼. 회차 시키지 않아서. 형 대신 잘 챙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못했지 이거.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뿐이다. 장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고기 손질을 할 시간에 아침을 챙기는 걸 보니 오늘은 밥대가 좀 늦은 모양이다. 아이고, 오늘 고기 맛있네. 잘 끓였나 아주. 맛있어? 많이 먹어. 혹시 꼬물쳐둔 돈 없어? 뭐? 꼬물쳐둔 돈? 왜? 응? 왜? 아니. 있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알았어. 당신 고생이 많지 뭐. 그래야 돼, 좋아야 돼. 한 번도 안 하던 말도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냥 새삼스럽네. 이제 오늘 기분 좋지? 아이고, 기분만 좋아? 뜬금없이 이런 말은 왜 꺼낸 걸까? 밥을 먹자마자 일터가 아닌 시내로 나선 성규 씨. 어, 나왔어? 어, 친구 오랜만이지? 어, 어떻게 봤어? 카다라고 좀 하나 보여줘. 알고 있다. 돈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조카에게 새 차를 사줄 생각이다. 한 36개월 할부요? 네, 네, 지금. 그 시각
장터 국밥집을 찾은 수영 씨. 아프다고 고기 손질까지 하루 쉰다고 해놓고는 가게로 나온 것이다. 분명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나선 걸까? 들어서자마자 가마솥에 물부터 받는 폼이 뭔가를 할 모양인데 국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위의 고기에 돼지 머리 거기에 순대까지 준비하는 것도 장사할 때와 똑같다. 상황도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끓여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육수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육수는 자신이 하겠다고 우겨볼 참이다. 순서는 없어요. 그냥 이게 딱 있는 저기 있는 거 먼저 건져야죠. 혓바닥이 먼저 익었으니까 혓바닥을 먼저 건지고. 순대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일은 배운 적이 없는 수영 씨. 고기를 건지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찾았어. 시간까지 쟀는데도 실패다. 다 익었는데 조금 늦게 건져가지고 터져버린 거. 그 시각. 장사하면서 보니까 그 시장에 그 연통이 가스 뭐야 연탄 그 연통이 난로 그 연통이 막혀가지고서는 연기가 잘 안 나온 것 같더만. 아이 귀찮어. 아이 다음에 가. 아이. 아유 다음에 갈 게 따로 있지. 그거를 가면 안 되지. 더구나 저긴데 그 연탄인데. 아 오늘까지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아이 오늘 쉬어 좀. 내일가 내일. 오늘 안 고치면 안 돼. 다음 장에도 무슨 말 손님들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귀찮을 줄 건데. 아이고 알았어 가자 가. 아이고 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내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그냥 빨리 다녀오는 게 상책이다 싶다. 드디어 육수가 완성됐다. 냄새도 색도 그럴싸한 것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됐나?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야, 뭐했냐? 왜? 아니 난로 좀 불러라 지금. 네? 난로. 아니 뭐야? 뭐 육수 만든다고? 아이고, 야, 야, 너 이걸 왜 만들었어? 뭘 왜 만들어? 장사하려고 만들었지. 한번 먹어봐 그래도 궁금한 거 봐봐 맛.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에게 평가를 받게 된 상황. 조금 뭐 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째 반응이 좋지가 않다. 에이, 손님들은 이 입맛을 금방 알아. 어? 이 국물 맛이 변하면은 금방 알아. 조금은 기대를 했던 터라 속이 상하는 모양이다. 이 사람은 이거 아깝잖아 이게. 어떻게 이거? 버려야지. 버려야 돼. 안 돼.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 뭐 오늘만 일 아니잖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있으니까 다시 해. 다시. 네? 한번 해봐. 내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래 버리자. 하다 보면은 다 이거 다 하게 돼 있어. 제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옥 씨가 처음 육수를 만들고 난 후 시어머니가 해줬던 말인데 그걸 아들에게 해주고 있자니 기분이 참 이상하다. 자, 연습해가지고 다시 해보면 되죠. 성공할 때까지. 아깝네. 아깝네. 진짜 아깝네. 아무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싶다. 다시 돌아온 장날. 어김없이 국밥집도 문을 열었다. 여보세요? 에이, 아유, 절 잘 됐네 아주. 아유, 고맙네. 나중에 내가 소주 한잔 살게 내가. 에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세영이 잘 됐네. 아는 사람 뭐 조카 저긴데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이쁘다 그러대. 아이고, 세영이 잘 됐네. 아이고,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작았다. 가서 얘기 좀 잘해라고 좀 저 코치 좀 시켜야 되겠네.
코치는 네. 옛날에 당신이 나 꼬실 때 딱 그 코치로 해줘봐. 어, 그러면은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가서 꽃당전 좀 멋있게 좀 시켜서 내보내요. 그래야 되더라도 잘 되지. 분위기는 벌써 결혼 소식을 들은 건 아직 매 없다. 이번 만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족이 하나로 뭉쳤다. 새 옷을 골라주는 건 수영 씨 아내의 담당. 시부모님과 남편이 부탁을 했다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면은 좀 밝은 거? 나쁘지 않은데. 거울 봐봐, 여기. 빼. 선 보러 가는데 빼야지. 가족들이 더 호들갑이다 싶겠지만 그만큼 세용 씨의 결혼은 온 가족의 관심사다. 이걸로 할까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고 혼자 되게... 왔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수월하게 잘 골랐다 싶다. 얼마예요? 네, 세 개 하셔가지고 109,700원. 아니. 제가 옷은 수영 씨 부부의 선물이다. 예쁘게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안 돼요? 자주 입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성규 씨가 급히 시내로 나섰다. 얼마 전 계약한 자동차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지러운 길이다. 소개팅 날에 맞게 차도 나오고 이번에는 뭔가 되긴 되려나 본데. 젊은 친구들. 어째 성규 씨 표정은 썩 좋지가 않다. 자동차가 일찍 나와준 건 좋은데 이걸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모양이다. 기가 막히네. 잘 나가네 아주 차. 좋으네. 이놈 무지 좋아해 갔는데. 걱정인데 이거 마누라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아직 아내에게 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터. 이왕이면 기분 좋을 때 말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덜컥 차가 나와버린 것이다. 이젠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왜 이리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건지. 그저 입만 바짝바짝 탄다. 아 잠깐 내려가. 네. 아 뭐 보여줄 게 있어갖고. 뭐 또 좋은 거 또 샀어? 좋은 거 샀지. 큰 거 샀어. 큰 거. 큰 거? 아이고 참 궁금해 죽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성규 씨. 아, 어머니 잠깐 보시고. 아니 엄마는 왜? 아니 잠깐이면 돼요. 지원금까지 대동할 생각이다. 엄마 잠깐 나오세요. 태영아 너도 잠깐 나와봐. 왜 나오래 왜? 야, 잠깐만 나오세요 엄마. 태영아 너도 잠깐 나와.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기에 도대체 뭔가 했는데 자동차가 아닌가. 예, 사고 하나 쳤쇼 엄마. 이거 하나 사와쇼. 장난감 자동차도 아닌 걸 대뜸 사왔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 네 차 퍼져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올까 싶어. 너 잘 타 이거. 알았지? 태영이 복 터졌네. 천 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정옥 씨에게는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아이고. 어머니 좋으시니까 들어가세요 얼른. 네, 얼른 들어가세요. 춥다, 남편 걸렸나.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 폼이 아무래도 정옥 씨의 기분을 알아차리신 모양이다. 어? 차 봤어? 좋아? 그럼 잠깐 올라가 볼래? 그래. 고맙습니다. 어이, 그래야. 잘 타해? 따뜻하게 타일만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조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어 슬쩍 올려보내고. 차 이거 돈이 어디서 살았기 차를 산 게? 아, 돈 갖고 사나? 이불해가지고 36개를 할부로 뽑았어. 뭐? 조카 생각하면 100번이고 잘한 일이지만 집안 상황도 모르고 일을 벌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의를 한번 해봤어야지. 응? 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차 내가. 이게 여기 차 이 차가 이게 한두 푼이냐고 이게 얘기 좀 해봐. 아, 지난번에 응? 얘기했잖아 내가 돈 있냐고. 그게 상의한 거였어? 응. 그러고 상의한 거 지금 뭐 그런 게 그럼. 없다 그래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응? 다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남북까지 다 달아갖고 왔어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응? 남바까지 이거 뭐 다 달아왔으니 이거 뭐 빼도박도 못하는 거지. 타라고 그냥 줘야지 뭐 어떡해. 아, 그쵸. 응? 타라고 주는 거야 줘야지. 다 이해했잖아 그지? 야, 정말 고마워. 나 일 매장 손질을 할게. 생색은 남편이 다 냈는데 정작 뒷일은 정옥 씨 몫이다. 아니 내가 지금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는데 이거를 어떡하냐고. 응? 남들 보기에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5일장 장사라 많아야 한 달에 10일 정도. 게다가 온 가족이 매달려 일하는 것 치고는 수입이 많지 않다. 특히 수입 아홉 식구가 국밥집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걸 생각하면 뭔가 다른 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쳐왔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날 오후. 대영아. 이리 와. 앉아 봐. 아니 할머니 가진 건 얼마 없어. 내가 용돈 조금 줄게.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있어. 커피라도 먹고. 돈이 없어서겠는가. 손자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이다.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갈 시간. 가족들 모두가 응원을 하는 걸 알기에 세용 씨도 이번에는 잘해볼 생각이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더니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한 세용 씨.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기대 반 설렘 반이다. 손자를 보내놓고 마음이 복잡한 이원분 할머니. 17살 어린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기도 하고 혹여 부모가 없는 게 흠이 될까 봐 걱정도 된다. 내가 진짜 몇백 년 산다면 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거두고 산다면 모르지 혹시. 근데 내가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걱정이야. 지난 세월 아들을 보내고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손자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 손자에게 당신이 떠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하나뿐인 소원이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기로 한 아가씨가 도착했다. 추우셨죠? 너무 추웠어요. 따뜻한 거 뭐 드실래요? 저는 유자차. 이 정도면 시작은 무난한데 싶은데. 유자차 하나하고 네. 아메리카노 하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네. 얘기도 알아서 술술 잘 풀어낸다. 저는 김세영이라고 하고 30살입니다. 네. 네. 보아하니 아가씨가 세영 씨 마음에 든 모양이다. 소개팅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귀엽게. 유일한 자랑거리. 아 진짜요? 네.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사실 처음에는 작은 아빠가 소개하는 자리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세영 씨. 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모양이다. 메시지 파트 보내도 상대도 싫지 않은 눈치라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 생각이다. 회원단 드릴게요. 사세요. 네? 회원단 드릴게요.
첫 만남치고는 분위기도 좋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까? 아가씨를 데려다 주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세영 씨. 할머니가 기다릴 걸 알기 때문이다. 성규야? 네. 잘 갔다 왔어? 잘했어? 왜 웃기만 해? 표정을 보니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아가씨 마음에 들대? 되게 착해 보였어. 되게 착해 보였어? 응. 다음 만나기로 했어? 카톡은 한다고 그래. 아가씨 연락처도 받은 모양이다. 내 올챙이가 개구리 됐네.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올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긴장했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밥 해놨어. 네. 줄게 먹어. 네. 밥 했어.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너무 기쁘고 좋으래. 오늘은 장터 국밥집이 문을 여는 날. 그런데 정옥 씨가 아직 집이다. 내일 1층에 있는 가게가 문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남은 것이라고. 틈틈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다. 장날하고 장 전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 가게는 이제 앞으로 오픈할 가게는 이제 매일매일 할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번듯한 가게 하나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정옥 씨. 억척스레 일하며 짠순이 노릇까지 해 15년 만에 얻은 가게다.